기본적인 마인드를. 세상을 움직이는 희망 메시지 이야기쇼 울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이동훈 아나운서는요, 네. 평소 혹시 불가능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얼마나 자주 접하시나요? 불가능. 뭐 항상 많이들 또 듣는 얘기 중에 네. 하나인데 가장 크게 그 상심했던 게 너가 박현빈은 될 수 있는데 현빈은 될 수 없어. 아니 될 수 없다고요. 왜 그랬어요? 정현철 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이지은 아나운서와 네. 무인도 가능. 저는 아직 앞길을 창창합니다. 불가능이라고. 네. 네. 이처럼 우리가 네. 살면서 불가능이라고 여기는 일이 사실상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나뵐 이분 앞에서는요. 함부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팔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계 최초 K1 여성 파이터 임수정. 올해로 데뷔 10년째를 맞는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격투기 선수다. 국내 정상에 우뚝 섰던 2009년 격한 킹 오브 더 링 결승전. 짜릿한 승리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큰 절을 울린 건 바로 그녀의 스승인 이기섭 관장이었다. 국내에서 멸한그는 태국 전통 무술 무에타이 6단의 무술 고수이자 파이팅 뷰티 임수정 등 수많은 선수를 기여하는 실력 있는 지도자. 하지만 그에겐 두 팔이 없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해 대학 시절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청년 이기섭. 하지만 아르바이트 도중 일어난 불의의 감정사고는 젊은 그의 꿈도 두 팔도 모두 가져가 버렸다. 당시 나이 21. 운동선수로서의 미래는 물론 무엇을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던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운 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새로운 꿈이었다. 현역 선수의 묵직한 주먹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격투기 지도자로 그는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관원들이나 이제 향상된 기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이제 건강해질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겨내는 것 같아요. 째째! 어이! 아이치! 스테! 원투! 라이트 훅! 저도 한때는 좀 많이 이제 좌절했을 때가 있어요. 좌절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꿈을, 제가 꿈꾸던 일을 갖다가 못하게 됐을 때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 꿈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생활하는 데도 그렇고 너무 행복하게 됐어요.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열심히 살면은 분명히 길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어요. 모두가 말렸던 길에서 다시 인생의 꽃을 피웠고 두 팔 없이도 세상의 편견과 정면으로 맞서며 꿈을 움켜쥔 인생의 챔피언. 사실은 뭐 이 방송 자체도 저는 처음에 강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에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생각지도 않았던 운전면허도 이제 도전해서 땄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좀 이겨내고 그리고 도전하면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저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이룰 꿈들이 있고요. 이기섭 관장, 지금 그가 새로운 링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 네, 내사전에 불가능 없다 익히 들어본 말이죠. 이 말을 실제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팔은 없지만 불가능 또한 없습니다.
무에타이 지도자 이기석 관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자리하실 기회가 있으셨습니까? 체육관에서만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렸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니까 더 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저는 격투기 지도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우락부락 막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소년 같지 않으세요? 예. 어디가 소년 같아요? 소년은 아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직 살아있네요, 제가. 그런데, 소년 같은 외모도 놀랍지만, 저는 등장하실 때부터 좀 놀랐던 게, 두 팔이 없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얼핏 보면 잘 몰라요. 네. 얼핏 보면 모르는데, 이제 자세히 보셔야지, 좀 이렇게 눈치챌 수가 있어요. 네. 네. 악수 한번 건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손이요? 네, 반갑습니다. 세계 최초의 K1 여성 파이터 임수정 씨 아십니까? 예! 미모의 파이터. 그 선수를 바로 길러낸 손입니다. 근데 무에타이가 네. 상당히 격한 운동 아닌가요? 저희가 그냥 보통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의수를 끼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죠, 저도. 네, 저 운동하는 데만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예. 네. 뭐, 과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해당된 거고. 근데, 물론 이제 저한테도 좀 많이 가격은 했어요. 예. 그 제가 원래는 이제 이런 격투기나 이런 무에타이 뭐 이런 하면 안 되는데 도전을 한 거죠. 도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두 팔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큰 도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최근에 뭐 좀 특별한 도전 같은 거 혹시 없으셨던가요? 최근에 도전한 거는 면허증을 땄습니다. 제가. 아 운전면허증. 네네. 운전은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요. 아. 근데 똑같이 하는데 단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보조 장치가 몇 가지만 있으면은 이제 보조 장치 두 가지만 갖고 제가 이제 운전 면허를 땄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될까? 아,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근데 맨 처음에는 불합격 되다가 필기했어요. 아니요. 필기는 단번에 붙였습니다. 예. 예. 85점 맞았습니다. 박수 하셨겠는데. 네, 적성 검사라고 이제 과연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나 이거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핸들을 돌리는 거 이런 작동 같은 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보조 기구하고는 좀 달라서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맨 처음에는 이게 두 바퀴 돌려야 되는데 한 바퀴는 돌아가는데 두 바퀴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기회를 더 준다 그러더라고. 이 약 물고서 힘 꽉 주고서 막 돌렸더니 합격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1종 보통이에요? 1종은 아니고 2종입니다. 아니 당구도 잘 치신다면서요. 당구, 이거 제 자랑 같은데, 300 칩니다. 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다치기 전에는 당구를 별로 못 쳤어요. 대학 이제 입학해서 잠깐 이제 다닐 때, 좀 땡땡이 칠 때, 그때 이제 당구장 가서 이제 좀 당구를 치는데, 그때 한 거의 80 정도 쳤어요. 근데, 제가 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당구장을 하면서, 좀 많이 연습을 해서 3개월 만에 이제 300을 올리고 이제 한 번에 30개를 다 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어요 그때. 네. 대단하신 근데 그게 아,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여자분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고 웃으시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 요새 여성분들도 당구 많이 칩니다. 예, 네. 아무튼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왜 팔을 다치셨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럼 이건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고요. 일단 우리 이기석 관장님의 그 자세한 그 프로필부터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아, 제가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한번 훑어봤는데, 이게 뭔가 성공한 프로필보다는 실패 연속, 그런 프로필이었습니다. 우선 1968년생이십니다. 올해 나이로 46. 놀라지 않습니까? 예, 젊어 보이죠? 46까지는 안 보이시고, 예. 10대 때는 육상과 축구를 하면서 축구 선수를 꿈꿨으나 작은 체구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 그런 걸로 봐서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셨던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예. 꿈이 운동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무에타이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제가 무에타이를 접하게 된 거는 32살 때부터 예. 이제 접하게 됐고요. 원래 격투기는 이제 86년도 이제 19살 때부터 이제 접했고 그때는 이제 그냥 취미로 생각보다 일찍 위해서. 접한 건 아니시네요. 네, 일찍 접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87년에 20살 때 건축학과 건축 전문가를 꿈꾸면서 대학에 입학했으나 바로 다음에 두 팔을 잃으시면서 이 꿈도 포기해야 했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이후에 가진 고생 끝에 1998년 31살 때 초등학교 축구 코치가 됐습니다. 어렸을 때 꿈과 많이 접근했던 그런 코치가 되셨는데 2000년 아까 말씀하신 32살에 무에타이를 연마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축구 코치가 별로 이렇게 돈이 안 됐던 모양. 무에타이 시작을. 이따가 얘기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해 무에타이 지도자로서 첫 걸음을 떼게 되는데 혹시 처음으로 이렇게 무에타이를 지도받으러 왔던 제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제자? 네, 제 생각이 납니다. 예, 그렇군요. 어떤 분이셨죠?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평범한 고등학생. 예,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연예인도 오고. 아. 누구야? 누구? 연예인 누구야? 이게 좀 잊혀졌어요, 많이. 그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그 친구가 20살이었는데, 지금은 좀 나이도 먹고 옛날에는 노아라고 이렇게 저기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노아라는 그렇게 뜨지는 못했지만 가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뭐... 연락을 하면서 같이 예. 이제 지내고 있어요. 잊혀지신 분은 잊어버리도록 하고요. 2003년에 36살에 운명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임수정 선수와의 첫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이 관장님의 지도 아래서 1년 뒤 임수정 선수는 TKO 승으로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2004년 이선행 선수를 대한 무에타이 협회 주니어 라이트 챔피언으로 키우셨고 2008년 부산 세계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선 한국 국가대표 수석 코치를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 무에타이 공인 협회 무에타이 협회 발음 어렵네요. 대한 무에타이 협회 공인 6단이신데 몇 단이 최고입니까? 끝판대장. 9단이 최고인데 예. 우리나라에는 9단은 없고요. 예.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희 이제 스승님의 스승님 되시는 분이 7단이고 6단이 그다음. 넘버 2. 이야.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들이 공동 넘버 2. 예. 대한 무에타이 협회 국제 심판이자 심사위원장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고의 무에타이 지도자이십니다. 박수 한 번. 이건 또 안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양팔을 잃으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좀 가정 형편도 어렵고. 어떤 아르바이트? 중국집에서 배달했어요. 예. 아. 배달했는데 어떻게 두 팔을 잃었을까? 그러니까요. 아,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전기 이제 거기에 이제 굴뚝이 있는데 이제 화덕을 통해 갖고 이제 연기가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 연기가 이제 겨울이라서 이제 잘 안 빠져나가고 옛날 굴뚝이라서 이제 그거를 교체 작업을 하다가
그 건물에 이제 변압기가 있었어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건물에 이제 뭐야 이제 전기가 모자르면은 그 변압기를 설치를 해갖고 그 전력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그 굴뚝이 이제 변압기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옥상에.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안 한다 했는데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저는 종업원 입장이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고쳐야지만이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조심하자 이렇게 하고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났죠. 아, 예. 어떻게 해요? 감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굴뚝을 제가 들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종업원이니까 사장님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이게 밑에를 보면서 이제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변압기가 이제 22,000V의 이제 전기가 통하는데 거기에 선이 하나에 이제 3,000V 짜리였어요. 네. 이게.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선에 이제 단 거죠. 제가 이제 깨어났을 때는 이제 병원에서 의식만 왔을 때가 이제 병원에서 막 이동 중에 예, 그때 의식은 왔고 이제 눈을 뜬 거는 다른 또 병원으로 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그때도 눈을 못 떴군요.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좀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팔을 다 있었죠. 있을 때 예, 있었고 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화학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표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피부가 예, 팔이 이제 뭐 어디 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리도 그렇고 원래는 다리도 자른다 그랬었는데 다리는 제가 절대 안 된다. 죽으면 죽었지 다리는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팔만 자르게 된 거죠. 맞지도 못해. 예. 자, 우리 관장님께서 이제 직접 미트를 착용하셨는데요. 이게 원래 있는 훈련할 때 원래 쓰는 미트입니다. 네, 원래 할 때 이제 훈련할 때 이게 예. 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관장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미트라고 하던데 어떤 게 그렇다고 하나요? 아, 요거는 예. 이제 시중에서 살 수는 없어요. 좀 가벼운데. 태국에서 직접 사온 건데 태국에서도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좀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아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의수에 이렇게 미트를 착용하셨는데 과연 이 충격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버텨내실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한데요. 그냥 이 깍깍 물고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그 제자들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조금만 옮기셔가지고. 예. 자, 이 미트는 원래 이제 주먹이나 팔급 그리고 이제 뭐 발차기 할 때 요럴 때 이제 잡아주는 미트예요, 원래는. 그리고 요 배 미트는 무릎치기나 이제 앞차기. 네, 태국말로는 딥이라 그러는데. 딥, 딥. 디비디가 아니고. 제가 3개국어 합니다, 3개국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요 용어만 알아요, 용어만. 용어만. 예, 미들키. 영어 했죠? 때람뚜아 태국말 했어요. 그 중단 발차기 한국말 했어요. 이게 한국어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정강이 보호대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보호대는 안 하고 가볍게. 저는 뭐 이제 고수기 때문에 보호대 안 해도 돼요. 자, 간단하게 이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임수성 선수도 그렇고.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래를 보고 지금 앞으로 슈퍼스타가 만들기 위해서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몇 년 되면은 또 유명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단점이 있어요. 몸매 좋아, 얼굴 괜찮아. 말을 못 해. 네?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 쑥스러움이 많아요, 쑥스러움이. 인기는 좋은데. 자, 지금.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카메라 준비해서 한번 보세요. 잭.
라잇. 원투. 라잇. 자, 이거는 쉬워요. 예. 이거는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이 훅을 잡아줘야 돼. 훅을 잡아줄 때, 저는 이게 왼손, 이렇게 어깨를 틀어줘야 되니까, 요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트 훅. 바로 이렇게 틀어주고, 이거를 버텨내야 돼서 힘들어요, 이게. 자, 잽. 킥. 아, 괜찮아, 세게 쳐. 잽. 에이. 에이. 아파요. 자, 제가 아까 배가 왔다 그랬죠? 예, 충격을 흡수해줘야 돼. 예, 원래 망자를 만들어서 이제 뱃살을 빼고서 하니까 아프더라고요. 네. 바로 다시 찌웠습니다. 근데 예. 그 충격이. 예, 원래는 이게 이 이제 밑으로 잡아줘야 돼요, 팔로. 예. 팔로 잡아주면은 팔로 잡아준 사람은 원래 이렇게 손이 떨려요. 뭐 글씨도 못 쓸 정도로 이렇게 떨려요. 예, 우리 일선의 이제 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수들과 관원들을 밑에 잡아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세요. 예. 저는 근데 이 팔은 고생 안 해요, 별로. 왜냐면 보조기를 차고 있으니까 아픈 거는 덜한데 배가 아파. 네. 저희는 집에 겁먹고 뒤로 일어나서. 그럼 관장님, 이 미트를요, 네. 우리 준비된 조교에게. 네. 세우시고, 해드려. 예. 요거는 제가. 직접, 이렇게. 아, 이거는 제. 복부 미트랑. 저 똑같이 맞으셔야지. 정찬 쌤은. 복근 밑에 없어도 될 것 같아. 예. 네. 팔을 끼시고. 아! 쌤, 요즘 그, 예. 요새 요실금이 있어서요. 살살 차주세요. 예, 킥이 들어오면은, 예. 킥이 들어오면은 여기로 찰 거야.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딱 막아주면서 그렇죠. 좀 분산을 시켜주시면. 아, 힘을요? 예. 킥을. 안 그러면은 많이 아파요. 머리는 알겠는데 제 근육이 그걸 기억하려는지. 자, 우리 이렇게 서요. 이렇게 서야지 비참하게 맞는 거 잘 보여요. 잠깐만, 발만 합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 예. 무인도 가야 되는데. 살살. 잠깐만. 표정 못 보셨죠? 와. 아, 이쪽 팔 빼고. 우와! 말해요, 말을. 어때요, 충격이? 말을 못해, 우와! 근데 아까 그 관장님한테 이렇게 발차기 하는 것보다 강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치? 네. 아까 관장님한테 찾던 여기가 먼지가 팍 이렇게 나는 거예요. 팍 이렇게. 교수님 예. 얄밉죠? 제가 바로 시킬게요. 말씀하세요. 자, 잠깐만. 그 배가 지금. 내 지방이 놀랬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해서. 아까도 아팠는데. 제자 잘 키우셨습니다. 아! 이게 맞을 때 좀 덜 아픈 기술도 있나요? 좀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미트하고 요 네. 배보대하고 이게 이제 힘을 분산시키면 돼요. 근데 이제 좀 가끔 이제 잘못 차는 사람도 있어요. 막 밑에 차는 사람. 혹시 방청객 중에 도전자 있어요? 이동원 아나운서 대신 내가 희생하겠다. 아, 예, 신발 신고 올라오셔야 되는데요. 이리로 올라오세요. 뭘 잘 모르시죠, 지금. 아니요, 왜 올라오셨어요? 아, 저 너무 받아보고 싶어서요. 아니, 차는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예.
괜찮겠어요? 맞는 거라도 너무 네. 크게 되실 분이라고 하시니까. 네. 이 선수는 예. 몸무게가 60kg가 안 나가요. 근데 큰 선수들이 차면은 그냥 되게 아파요. 저도 조금 궁금해요. 잠깐만, 이번 그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일단. 예. 아, 저 지금 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다니고 예. 있는 임홍택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누구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예. 예. 혹시 부모님에게 먼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부모님. 예.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나오실 줄이야. 감사합니다. 아무튼. 자, 조금 주시고. 조금 이렇게 당겨주세요. 네.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세요. 자, 팔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팔 누가 네. 차시고요. 이걸 발이 올라올 때 이걸 이렇게 해서 분산시켜주셔야 돼요.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예. 그리고 이를 안 무셔야 돼요. 일단 살살 한번 쳐보세요. 괜찮대요, 괜찮대요. 다시 한번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9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예, 맞아요. 아, 야, 이거는 왜 이러세요? 아니, 정신 맞아보세요. 방청하러 네. 보냈더니 왜 두들겨 맞고 오냐, 이거예요.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내려가겠습니다. 사진에서 올라오셔서 뭐 표정 변화 못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넘어갈까요? 시킬까요? 제가 아니 오늘 운동 많이 하고 오셨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특공대 출신이에요. 제가 제가 구사군번이거든요. 구사군번. 여기 잡으시고 이게 가끔 가다가 아래쪽을 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먼저 맞는 게 낫네요. 막상 이렇게 차고 나니까 무지하게 떨리는데요, 이거? 눈빛 좀 해달라고! 이쪽 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살살 위치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먼저요? 먼저 해야 돼요. 처음 해보니까 그냥 뭐, 그 정도는 제가 괜찮을 것 같아요. 파이팅! 자! 아니, 잠깐만요. 좋아. 나 맞는 거 원한다 이거지? 좋아. 더 세게. 이거 좀 붙여줘, 이거 좀. 이게 떨어졌어. 좋아, 한 번만. 제 선배님이에요. 실제 시합할 때는 이런 거 보호구 장구 없이 그대로 이걸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살아납니까, 이걸 맞는 거? 근데, 아마추어는 보호장구를 차고 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보호장구가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프로만 이제 보호장구 없이 이제 다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강도가. 안 맞아보셨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빨리 진행하세요. 빨리 두 분 진행하세요. 아, 저 오늘 너무 즐거워했어요. 아니, 근데
재밌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몇 번 차는 것도 되게 에너지 소비가 클 것 같은데 네네. 관장님은 예전에 이거를 하루에 500개, 1000개 이렇게 연습하셨다고. 저는 그 보통 이제 하루에 한 500개씩 차고 이제 1000개씩 차는 거는 이제 뭐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 그러면은 이제 이 골반이 남아나질 않아요. 이제 감각이 없어요. 이제 계속 차다 보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막 차는 게 아니고 하나를 차더라도 이제 제대로 정성 들여서 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발차기를 하는데 저희 스승님이 자꾸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똑바로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심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체육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계속 이제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이제 오더라고요. 500개, 1000개가요. 날이 500개, 1000개지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연습을 하셨대요. 10시간이요? 네, 아닌가요? 10시간씩은 못하고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이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10시간씩은 이제 관원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이제 많이 맞았죠. 밑으로. 아, 맞는 시간 포함 10시간. 네, 네. 그렇습니다. 참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요. 예, 강연을 통해서 직접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로 강의 쳐갈까요? 네, 옷을 갈아입고. 젊으신 분들 이렇게 많이 오시는지를 몰랐어요. 네, 지금도 제가 젊게 사는 이유가 이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막 운동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기를 좀 뺏어 먹어서 이게 좀 젊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 그 제 인생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방송을 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낯설고 쑥스럽고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네. 근데 사실은 되게 내성적이에요. 많이 바뀐 거예요. 자, 제가 겪어왔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좀 가난했어요, 저희가. 저는 새마을 운동도 부모님 따라서 어린 나이에 같이 다니고 뭐 밀가루도 타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 뭐 집안이 뭐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겪었고 고등학교를 건축과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근데 기능 올림픽은 못 나갔어요. 근데 그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말로는 한 점 차이로 이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위로하느냐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부산까지 가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다른 학교 그때 당시에는 좀 뭐랄까 이제 문제 아들 많이 가는 학교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좀 좋은 이제 학교 갔다가 거기서 떨어진 아이들이 이제 가는데 거기는 갈 생각도 없었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건축과가 있었어요. 근데 친구 따라서 갔다가 시험 봤는데 거기는 붙었어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시험 문제가 뭐 애국가 쓰기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합격해서 이제 건축에 대한 이제 꿈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때의 꿈은 뭐냐면은 이제 건축가가 되는 거.
최고의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근데 남들보다는 좀 이제 머리는 이제 공부 뭐 책 보고 이런 거는 좀 딸리는데 이 설계하는 거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이제 뭐야 좋은 이제 건축이 있거나 아치 같은 거 막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사진을 찍으러 다녔어요. 신고당했어요. 간첩으로. 예. 간첩으로 신고당해 갖고 나중에 이제 잘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까지 그 뭐야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갔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대학도 안 가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부담 갖는 게 싫어갖고 부모님한테는 대학을 안 간다 그러고 이제 건축에 관련된 이제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때에 하다 보니까는 이제 뭐야 한 달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 나이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 달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해갖고 다시 이제 100일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수학은 찍었습니다. 다 그거 외우는 거 위주로 다 해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저 지금은 수원과학대가 됐어요. 그 수원과학대 쪽으로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1년 정도 다녔는데 좀 뭐랄까 이제 중마 고우들하고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혼자서 이제 좀 유학을 갔죠 지방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방탕한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당구를 처음 접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80까지는 쳤었는데 네. 그때 한 1년 동안 다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안 돼서 여름방학 때에 이제 좀 뭐랄까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도 이제 속이고 들어갔어요. 이제 학생은 잘 안 받아줬어요 그때는 왜냐면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이제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뽑았는데 그 여름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니까 좀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가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비 오면 학교를 안 갔어요. 뭐 했냐? 수원역에서 술 먹고 당구 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학점을 받아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생활은 접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군대를 갈 생각을 했었어요.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다시 뭔가를 갖다가 이제 좀 설계를 하자. 그래서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뭐야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런 생활을 해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 군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잠깐 동안 이제 또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중국집에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했던데 거기를 이제 다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아까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굴뚝 교체 작업을 하다가 이제 감전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아무도 없는 교회를 가서 펑펑 울면서 그냥 힘들다기보다도 그냥 뭐 삶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그럴까? 뭐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 뭔가 변해야 되겠다 내 자신이 아 이러다간 진짜 그런 시기에 또 이제 축구 학교에서 이제 저희 이제 축구팀에 이제 축구 코치를 한 명 소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팀원들이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셔서 그 축구팀 정식 축구팀은 아니에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학교마다 이제 좋아하는 축구 팀들이 있는데 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맨날 나가면은 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1년 만에 그 친구들을 그 지역대회에서 준우승까지 시켰었어요. 예. 예.
그 친구들한테 그때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지도자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누구를 가리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지금 욕을 안 해요. 가끔 이제 농담으로 욕을 하지 욕 자체를 체육관에서도 그렇고 거의 전혀 쓰질 않아요. 근데 저는 당구장 할 때나 이제 무에타이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욕으로 시작했어요, 욕으로. 우리 처음 하는 거. 이게 그냥 기본으로. 근데 막 이렇게 주위에서 막, 형은 왜 말할 때 욕부터 시작하냐. 근데 욕도 많이 먹고. 욕하니까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초등학생을 가리키다 보니까 뭔가 이제 또 이제, 새로운 또 이제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얘네들을 뭔가 이제 좀 변화를 시켜서 좀 얘네들한테 뭔가를 심어주자. 그래서 준우승까지 심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너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같이 살자. 그 친구가 그때 마침 체육관을 두 개를 하나를 또 오픈한 시점에 거기서 이제 지하실에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무에타이를 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매일 그리고 타임마다 항상 같이 뒤에서 다 따라했어요 제가. 그 훈련은 따로 또 받고 그러다가 친구가 또 다른 데다가 뭐 체육관을 또 이제 내겠다고 그 이거를 팔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독립을 해댔다는 생각을 한 게 그 조그만 지하실 사무실에 방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있었는데 자기 처자식을 다 데리고 와갖고 같이 자는데 아우 얼마나 힘든지 둘이 부부싸움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갖고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갖고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친구는 딴 데로 가려고 할 때 그때 마침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보면 한번 해보자 어떨까 하다가 이제 바뀐 거예요. 말이 생각이 결심이 해보자. 그러고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한테 사실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빈 털털들이 왔으니까나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카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500만 원 대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카드 만든 거로 왜 한도를 이렇게 많이 올려줬는지 그거 다 빼갖고. 그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인수를 하게 돼서 이제 정식으로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반대 그리고 친구도 반대를 했어요. 어떻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거친 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본인들도 생각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사실 나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한번 부딪혀 보자.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더 이상 뭐 더 나빠질 게 어디 있어요? 밑바닥까지 갔는데 그래서 뭔가를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아까도 미트도 막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잡아주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맨 처음에 그러지도 않았어요. 타켓 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맞을까봐 이렇게 떼기도 하고 그러다 배 보호대 받고 근데 주먹은 이제 타켓으로 잡아줬어요. 타켓이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에 대한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발차기 잡아주면은 이렇게 잡아줬더니 야 차 이렇게 딱 했더니 이게 일로 올라와. 낮은 사람은 밑으로 가고. 이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요 팔을 갖다 댔어요. 근데 제가 보조기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오면은 제 보조기에 닿으니까 차는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도 많고 이렇게 저기를 이제 많이 걱정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임주성 선수 전에 이제 이선행 선수라는 선수가 원래 있었는데 그 선수를 이제 키우고 선수로서 이제 막 키우고 그러다가 이제 임주성 선수가 한 몇 년 있다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뭔가 무에타이만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에타이 그러면 몰라 다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뭐 격투기 그러면 다 다칠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이 거기에 이제 무에타이를 갖고 에어로빅 같은 것도 만들고
뭔가 여성이 지도자가 돼서 무에타이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부드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임소영 선수를 선수로 키울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지도자로 키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다른 여자 간원한테 이제 그걸 제의를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장래성이 있을까? 비전이 있을까? 막 이렇게 저기 한 거야. 근데 마침 임소영 선수가 그때 딱 들어왔는데 인상이 좋았어요. 너무. 제가 이제 웃은 말이지만은 자유림의 김윤아 씨를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하냐면은 그 눈빛을 좋아해요. 그 강렬한 눈빛. 그리고 웃을 때 그런 매력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임수용 선수가 그래요. 그 눈빛이 있어요. 그리고 웃을 때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야, 이런 친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주일 있다가 너는 뭐를 너의 꿈이 뭐니? 지금도 모든 친구들한테 꿈 얘기를 해요. 너의 꿈은 뭐니? 너의 꿈은 뭐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친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경찰, 군인. 내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은 경찰, 군인. 아, 얘는 펜떼 굴리고 뭐 앉아서 뭐 할 애는 아니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에타이에 대해서 네가 이제 지도자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비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게 됐죠. 비전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좀 솔깃하더라고.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교육을 보냈어요. 교육을 보내서 이제 하다가 한 달? 아니, 석 달을 이제 제가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교육을 받고 그러고 막 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고3 때인데 힘들어 하더라고. 막 여기 가서 학교 갔다가 저쪽 체육관 가서 그거 교육받고 여기 와서 무에타이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학생으로서. 그런데, 그리고 앞으로 또 이게 비전이 있을까?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이걸 나야가 꿈으로 삼아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간장님 전 대학을 가겠습니다라고 나갔어요. 나는 대학 간다고 해서 나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갔더니 도망갔더라고. 도망간 거예요. 핑계를 댄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다시 왔는데 이제 좀 무에타이가 조금 그게 매력이 있어요. 한번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라도 또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안 하면 막 근질근질하고 막 이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1년 있다가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상태로 계속 끌고 가면은 얘한테는 왜 뭐 말은 청산유수로 다 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은. 그래서 시합에 대한 그런 한번 좀 도전을 시켜봐야 되겠다. 새로운 도전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수 훈련을 시켜서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첫 시합을 잘했어요. 케어로 이기고 이러고 이제 그걸 찍어서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아직도 반대를 하세요.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이제 시기가 왔는데 지금도 반대하시고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남자분이시다 보니까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몇 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챔피언에까지 올라가고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이제 제가 뭐 임수영 선수를 키웠느니 어쩌니 자기가 큰 거예요. 저는 단지 뭐냐면은 옆에서 도와준 거예요.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길로 갈 때 뭐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체크해주고 도와주고. I get up when I want, except on Wednesdays when I get rudely awakened by the dustman. I put my trousers on, have a cup of tea, and I think about leaving the house. I feed the pigeons, I sometimes feed the sparrows too. It gives me a sense of enormous well-being. And then I'm happy for the rest of the day. 임수영 선수를 그렇게 같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꿈을 같이 이제 향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같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새 이제 방송이나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꺼려하는 편이었어요. 카메라 갖다 대면은 보면은 입이 삐뚤어져 있는 것 같고 풍 걸린 사람 같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이제 버벅거리고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근데 방송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신문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가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좀 꿈이 없이 계획도 없고 그리고 좀 좌절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체육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많이 느껴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요새 뭐 TV나 뭐 이렇게 뉴스 보면은 뭐 연예인들 뭐 자살하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어디서 떨어져 죽었다 뭐 어디서 뭐 저기 했다 막 이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저는 지금도 꿈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 누구 꿈이 있지. 근데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마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최근에가 아니고 한 1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밝아지고 더 긍정적으로 저기 저는 지금도 남들 앞에서 내 꿈을 막 얘기해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생생하게 꿈꾸면은 꿈을 뭐예요? 저는 막 스파링하고 우리 선수들이 시합 나가잖아요. 그거 천장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다 그려요. 전 바둑도 지금 4단이에요, 4단.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혼자서 바둑도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지면은. 이건 재밌는 소리고. 그래서 큰 꿈을 그리시고 거기에 작은 꿈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시면은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거는 다 누구나 다 말은 쉽게 하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이제 전화가 와요. 체육관으로. 뭐냐면은 내가 뭐 사회부에 실패했는데 뭐 나는 이혼해갖고 뭐를 했는데 누구한테 돈을 뜯겼느니 내 자식이 뭐 어쩌지 저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얘기를 다 들어줘요. 저는 들어주는데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부정적이에요. 다 남 탓해요. 얘가 잘못했고 얘가 잘못했고 저 나쁜 놈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사회가 잘못됐고 막 아주 부정적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생각하시라, 마음을 바꿔봐라. 내도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하나 뭐를 해야 돼요?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뭔가 새로운 거를 하실 때에는 뭐야 두렵죠? 내가 안 하던 걸 하면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사실 여기 올 때 쫄았어요. 애들 그 하면은 자꾸 화장실 가게 되고. 근데 이게 점점 내가 즐기니까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자꾸 아까도 뭐 다른 이제 관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딴 거 하나 없어요. 이분이 돈 잘 벌고 좋은 교육을 해서 돈을 잘 벌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를 원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좀 새로운 거를 도전할 때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두렵더라도 일단 시작하세요. 그럼 거기 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11월 달, 2012년 11월 달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것도 그냥 한번 해볼까? 한번 도전해볼까? 이것도 하나의 작은 꿈이거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근데 그게 이루어질 때 그런 행복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에 앞으로 내가 뭘 하지? 근데 대학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중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앞으로 뭐를 해야 되지? 근데 꿈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도 꾸세요. 세계적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 뭐, 그리고 영화 감독들, 다, 뭐예요? 생생하게 꿈꾸면서 자신들의 꿈을 갖다가 이뤄나갔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뭐 내가 방송인이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많은 이런, 내가 꿈꾸듯이 여러분들도 같이 꿈꿔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좀, 뭐랄까, 여러분들 이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을게요. 네. 요 밑에 터미널 거기 가서 버스 타. 요. 대구 날씨는 어때요? 다 마셔. 원샷 나왔어요. 다 마셔. 마시니까 올라가네. 드링크 업. 테이크 업. 해볼게요. 6개월 무사하게 계속 싸게 되니까 그런 격투술이 많이 발전된 거니까 남들한테 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체육관을 만들고 싶어요. 어디서? 서울에 있는 홍대에서. 어떤 식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어떤 트레이너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줘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되게 질문이니까요. 하나, 둘, 셋. 적극적으로 소심하게 팀을 찾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되죠.